현재 쇼핑 에디터 워크스 문구가 표시되고 있는 여기 이 자리에 다른 코드를 넣어서 그 코드 input 필드를 넣을 거예요. input 필드를 넣어서 그 위에 우리가 이름과 수량을 입력하면 그것이 여기 밀가루 짜장 소스 위에 다시 하나의 아이템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리스트, 그죠? ingredient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쇼핑 리스트 컴포넌트 HTML 파일입니다. 여기서 여기 이 자리를 지우고 여기다가 코드를 넣겠습니다. met 펌필드로 넣죠. 펌필드. 이건 우리가 몇 번 이미 써봤던 거니까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인풋에서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인풋에서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게 met input 넣고 그리고 뭐 타입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워버리고 placeholder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name 맞죠. 그리고 여기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quantity를 해야 되겠죠. quantity 그리고 버튼을 두죠. 밑에다가 버튼 하는데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met raised button, raised button 좀 예쁘게 하는 거예요. 컬러는 primary로 하죠. 라이머리 그리고 add 버튼 하나 더 만들었어. 이번에는 컬러 없이 그냥 clear 그러니까 입력했던 값들을 지워버리는 그런 걸 만들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name quantity add clear. 이제 add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밑에 이렇게 밀가루 5개처럼 뭐 단무지 4, 5 이런 식으로 표시가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합니다. 현재 쇼핑 에디터 워크스라고 하는 이 글자가 표시되고 있는 자리에다가 쇼핑 항목을 추가하거나 뭐 추가하는 거죠.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버튼을 인풋 필드와 버튼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짜장 소스 양파 돼지고기에다가 또 뭐 뭘 하나 추가하고 싶다. 뭐가 단무지가 추가하고 싶다면 단무지에서 add 버튼을 누르면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그러한 버튼도 또한 여기다가 각각의 항목에다 배치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쇼핑 에디터 워크스 이 부분부터 대체하죠. 그래서 현재 여기가 쇼핑 에디터 컴포넌트 HTML 파일입니다. 이걸 지우고 우리가 이전에 몇 번 써봤던 거죠. met home 필드를 쓰겠습니다. home 필드 FILD 해서 input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있나요? 앵귤라 폼 필드 앵귤라 머티리얼의 폼 필드의 API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input의 타입은 기본적으로 met input을 넣어주고 met input 그리고 placeholder type text 넣어주고 placeholder equal name. type text는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좀 되겠죠. 그리고 이걸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quantity 대문자로 할까요? 첫 글자를 name quantity 그리고 버튼을 만들어줍니다. 버튼도 마찬가지 우리 예전에 몇 번 만들어봤던 그런 버튼입니다. 기본적으로 met raised button 그죠? raised button 그리고 color는 primary 하고 내용은 add 그리고 여기다가는 pink로 하죠. pink색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컬러는 그냥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버튼을 누르면은 기존에 입력했던 내용들이 지워지는 그런 걸로 구현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name quantity clear 되어있습니다. 볼까요? met input field 커서가 안 먹히네요. 다 안 먹히고 있습니다. 다시 이럴 때는
서버를 껐다가 다시 시작을 하십시오. 아, 그리고 바로 문제를 연습 문제가 들어가야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네임을 넣고 퀀티티를 입력한 뒤에 add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항목에 밑에 혹은 위에 표시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 보십시오.